날이 샜어요. 이제 빨리 기리밭에 기리새우러 가야죠. 하나 따가지고 오디도시락 만들어서 가야죠. 일을 하면 밥을 못 먹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밥 종류는 못 먹고 과일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일할 때, 좀 힘든 일할 때는 그래요. 갔다 와서 조금 몸을 좀 쉬고 나서 그래도 왔는데 여물은 건 새들이 벌써 다 먹었네. 어제 그제 비가 무더위도 야무지게 오더니 우리 기리밭에 숭주편하게 지내지 말고 고향하라고 눕혀놨죠. 그래서 어제 와보고 제가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오늘 차, 그 엉겅퀴차 좀 마무리하고 볼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밭에 들렸더니, 오늘은 기리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다 하고 다 끝나지 않으면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도시락은 과일 도시락밖에 안 쌌습니다. 기리들한테 좀 미안하죠. 좀 제가 처음 농사를 짓는 거라 조금 빨리 심었는 것 같아요. 일반 그것보다 좀 빨리 심으면 그때 그 사람 충고하기를 키가 너무 크면은 또 이렇게 쓰러진다 그말 이근에 스친 것 같은데 그걸 잊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한 일을 좀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부처님은 6년을 고행하셨는데 저는 이 고행이 1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행도 어지간히 좀 조금 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건 하늘이 허락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꿔줘야지 너희들은 응? 꿔줘야 될것 같아. 쓰러지지 말거라잉. 미안하다. 바로 내가 챙겨 써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 왜 이리 바쁜지. 너희들이 혼자서는 쓰러져도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너희들 뭉쳐갖고 있으면은 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지? 넘어지지 마라, 이제는. 아유, 얼마 안 남았잖아, 나 취소할 때. 취소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냐? 좀 한가롭고 싶었는데. 안 도와주는구나. 한테는 한가로움은 호사였구나. 호사였어? 이것도 뭐야. 이거 추수할 때 이것도 다 풀어야 될 겁니다, 아마. 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기계 걸려갖고 안될 거예요. 이중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쓰러지나 하도록 갖다가 꿇고 줘야지. 오늘은 하루 종일 해야 돼. 이쪽은 뭐두 개만
묶어줘. 되겠는데? 이쪽에만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안쪽으로. 방울이 좀 밟아갖고 다져줘야, 나무치기 다져줘야. 대거리 두면요, 다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이제 애들이 이미 쓰러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이래야 돼. 꽃뱀은 약간 저독성이거든요? 독이 별로 많이 없어요. 저런 애들은. 근데, 쟤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나 일해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보자. 밥을 좀 먹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딸기, 오디, 견과류 도시락.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오디 좀 따갖고 왔어요. 딸기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니까 건드려갖고 잠자는지 일어났는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홍수가 났어요. 경주에.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동대 스님들 그때 120명 하고 학생들 한 40명 하고 해서 한 150명 가서 봉사했는데, 이는 홍수라서 다 잠겼었어요. 다 이렇게 세우고 다 묶어야 돼. 전체를 다 하루 종일 했어요. 그때도 저녁 5시까지 해서 끝난 거야.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엄청 열심히. 그럼 5시 맞췄는데 허리가 막 욱신하더라고. 쓰러질 줄 몰랐네요. 참 사람 일이 참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싫어도 싫은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늘 남이 불행하면은 참 자기한테 그런 일이 안 올 거로 생각하잖아. 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안 오면 다른 걸로 오는 것이고. 세상에 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은 고통이 없으면 우리 나라님은 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겠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차라리 바닥 인생들이야. 자기 때거리만 걱정하면 되지 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조금만 잘못해도 응? 나라님 혼나잖아. 대통령한테 욕하잖아. 백성들은 햇빛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자기 인생을 깊이 간주하면서 요거 먹고 조금 이제 허리 좀 폈다가 제가 여기서, 아이고, 길이 그거, 올리는 거, 지금 한 3시간 했는데, 거의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저기, 오늘 택배 그 우체국 아저씨가, 스님 택배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고, 그럼 일로 갖다 주세요. 그랬죠?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주영님. 용품, 장갑에다, 아이고. 떡국떡도 보내주셨고. 아니 안 그래도 떡국을 좀 끓여 그 급할 때 끓여 먹으려 했는데 떡을 보내주셨네. 과자? 과자. 마지막 땅콩. 땅콩. 이런 생활 필요한 테이프 같은 거 하고요. 지퍼백 여기다가 보리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리쌀
보내주고 그랬어요. 요번에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사실은 그 삼각대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뭐 핸드폰에다 맨날 삼각대 하나 가지고 하는데 삼각대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주문하셔갖고 아마 보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이야, 이거 진짜 오, 앞에 잔디 깎는 건 이거 괜찮겠는데? 진짜 웬만하게 갖고 오, 아, 이거 좋아요, 진짜 좋아. 삼각대인가 봐요. 아, 어떻게 된 거지? 이거구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길이를 좀 늘릴 수가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길이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그냥 야무지게 생겼네요. 어떻게 뭐 이제 요령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꾸밀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갖고 조절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아유, 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잘 씁니다. 활용을 잘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활용을 잘합니다. 근데요, 팔도 비빔면을 야채놓고 한 비빔면 한번 해먹어 봐야겠어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보내주셨네. 내가 가지고 그 인성교육하러 갔었거든요, 해병대에. 초코파이 들고 가면 최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먹을 때가 있어요. 되게 진짜 당 떨어질 때, 엄청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초코파이 먹어요. 이게 있잖아, 이렇게 하나는 나한테 부족해. 두 개를 삶아. 그래가 야채를 막 상추랑 넣고 이래갖고 막 견과류 넣고 해갖고 맛있게 비벼서 비빔면. 고추장. 아이고, 힘 빠져갖고 처음 실례했는데 이 핑계 대고서 그냥 좀 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주영님 감사합니다. 이게 쓰러져가지고 이게 언제 여물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응? 내 여행비로 쓰겠노. 응?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한 80% 했나? 한 20% 남았나? 막걸리라도 한잔 사다 먹어야지. 도저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난 시골로인들이 힘든 일 할 때 막걸리를 한 잔씩 하시거든요. 난 저 막걸리 왜 마시나 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과일하고 물하고는 수분 섭취는 되는데 이 에너지를 마비시키는 거는 막걸리라 까보면 요렇게 나와. 보이세요? 필수 과일. 좋아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이다.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은 없더이다.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좋아하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남 속이고 쉽게 벌고 싶죠? 그거는 가짜 돈이에요. 가짜. 가짜예요. 저는 가짜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를 원해요. 진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거 이랬잖아. 사람이 조금 비뚤어졌을 때는 조금만 바로 세워주면 잘 되는데 조금만이 너무 그냥 바닥까지 쳐버리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이것도 감사해요. 진짜. 뒤쪽에는 어떻게 뒤에는 뭐 뒤에는 저쪽이 앞에서 대신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비라는 것이 왔는데 앞에서 다 받고 자기들이 쓰러진 거. 그리고 뒤에는 괜찮은 거지. 대장이 앞에 서서 그 저기 공격해 들어오니까 앞에서 다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러지고 이 뒤쪽은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다 살려놨네요.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고행으로 생각을 돌렸죠. 빨리. 아예 뭐든지 고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고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갖고 오랫도록 고뇌하면은 누구 손해? 본인 손해야. 그래서 그 고뇌를 빨리 없애는 게 급선무예요. 빨리 없애는 거. 아이고, 지금 4시입니다. 점심 뭐, 제가 도시락 싸온 과일 도시락 하나 먹고, 그리고 막 영양정진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다 어지간했습니다. 저 세상을, 예? 세상 편하고 살고 싶어요? 당신 편하게 살고 오면은 다음에는 두 배로 만약에 더 힘들게 산다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살아. 예? 만약에 당신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할 건데요? 응? 예?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루 종일 길이를 묶어야 되는 길이를 세워가지고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자업자들이라 내가 지어놓은 내가 딱 해결해야 된다는 게 순수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다 길이 농사를 짓고 보리를 심고 쌀을 심는 게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하고 편하게 공부만 하고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는 누구들이 어쩌다가 이 시경이 되었느냐. 아이, 어쩌다가 이 시경이 돼가지고 이 승주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 정도 물에 너가 그 정도로 쓰러질 그 정도였어? 그 수준밖에 안 된 거야, 너희들은? 야, 내가 능년에 말이다. 얼마나 힘겹게 보리를 농사를 짓고 보리털 태우면서 말이야. 어? 너희를 그렇게 씨를 어떻게든 조금 빨리 발화시키겠다고 그 노력을 해서 내가 씨를 발화시켰어. 그러면 너희들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 야, 살아있는 그 동물만이 뭐 예의가 있는 게 아니야. 좀 야무치게 좀 너희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였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뭐야? 작년에도 막
내가 진짜 진짜 보리 농사 엄청 힘들게 했다. 내가 진짜 그거 진주에 그 뭐야 그림 그리는 선생 계시거든. 그 선생님은 오죽하면은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림 그리는 선생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보리떼를 키워야 되는데 뭐요? 보리떼 좀 태워 주시오.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초상화를 말이라 10만원짜리를 내가 하나를 주문해가지고 말이야. 어? 돈 10만원. 아따가 봐. 선생한테 친근하게 했잖아. 일 좀 부려먹으려고. 그래가 그 선생이 왔지. 똑똑해. 그래가지고 막 그 선생이 막 같이 선생하고 나하고 불을 지르는데 그 선생은 약해 마음. 그래 조금 지르라 그래. 근데 그래갖고 나는 일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막 해질러버리지.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스님, 내가 말이요. 이 밭에서, 900평 밭에서 내가 대장이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그러는 거야. 왜? 뭘 따라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지 말라는 뜻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라 그 선생을 말을 안 듣고 확 불을 질렀어요. 그 선생 말을 들었으면은 불을 좀 천천히 질러가지고 좀 너그를 좀 늦게 심었으면 너그가 이렇게 키가 안 컸을 텐데 이 따위가 어디 건방지게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라 스님이 이 골탕을 먹여. 어? 내가 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은 사람으로서 돌이. 어?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돌이. 식물은 식물으로서의 돌이가 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너그들한테 뭘 크게 뭘 내가 요구했어? 도대체 누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누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난리 센 난리야. 내가 부처님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응? 우리 부처님 6년 고행하시면서 진짜 본성을 완전히 제대로 하신 분인데 너희들 따위로 해갖고 이 야. 내가 말이야 부처님께 너희들을 다 일러줄 거야. 이 따위로 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스님의 굴탕 먹인다고. 내가 너 다음에 너가 이렇게 진짜 안 쉬면다 이렇게 하면 어?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이 되던데 이거 안 쉬면 야 너그를 내가 심어가지고 너그를 말이다 팔아가지고 말이라 어? 사실은 내가 여행을 가려고 했단 말이야. 동화에서 나오는 내 스위스를 말이라 내가 진심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그 따위가 뭔데 너를 내 앞길을 가로막냐는 거야 건방지게. 어? 키 크고 뭐 잘났으면 다야? 됐어. 아이고 내 허리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응? 어떡하면 좋아 너희들을 어떡하면 너희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오죽하면 할머니가 그냥 놔두라 카던데. 응? 할머니가 그냥 놔두라 그랬어. 야 지리 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너 단백질 많이 들었다며 너 따위가 건방져. 아주 건방진 거야. 우리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건방지게 말이라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 살릴 줄 수 하면서 어? 아유, 진짜 주는 줄 알았네. 그냥 이렇게 하고 좀 너도 말라라.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 저기 뭐야 이렇게 해놓고 누구 저기 뭐야 물 빠지면 누구 살 수 있지? 돼 안 돼? 살 수 있잖아. 나도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인생을. 나 고통스러운 인생 살았어. 뒤지게 힘들었어. 머리 깎은 사람 만만하게 보여? 만만하게 보지 마라. 다 힘들게 살아온 거다. 이렇게 바빠져가지고 풀라는 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는 그러면은 싹을 안 키우고 인간한테 기리를 안 주고 너희들이 이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야? 마음대로 마감을 해. 어머 누구 따위가 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 죽으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지리가 건방지게 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냐는 건방지게. 나도 아 그런 생각 안 해. 난 죽으면은 진짜 이 파놓고, 응? 내가 말이야, 나는 너그는 자빠져서 죽어? 나는 고댕이 파놓고 씨, 기름 부어가고 죽는다. 누나, 너그가 뭔데? 내 심정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빠지는 쉬운 이것들이 말이라요.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막 일어날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세워서 아유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하랍니다. 너무 막 몸이 지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80대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막 그것만 막 포기하시오 이러대. 말라고 하시 에너지를 낭비하시오 이런 걸까?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기하시오 그러셔갖고 좀 웃고 말았네. 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잘 농사 지어가지고 말이라요. 제대로 해갖고 이렇게 내놓으면 아이 모든 중생들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말이라요. 이거를 먹고서 말이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원이잖아. 예? 지금 우리 지금 요 주변에 조농사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야말로. 저는 이모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 그러면 이거를 포기했다 치자.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뭐 대단히 뭐 행복하나?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보시오. 아유 아프다. 이게 말이에요. 일하는 게 이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 같아 보여요. 농사가 어떻게 하면은 손에 물도 한 번은 안 걸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이게 유튜브 각이라는 게 이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을까? 나한테 내일은 있을까? 응? 나한테 내일이라는 건 있을까? 와, 여러분 아세요? 잘못하다가는요, 사람이요, 기게 된다니까요. 기어. 하자고 그만. 아 그만하자. 아유 내일 너 전문이라. 아침부터 그만. 너는 이렇게 내가 싹 세워가지고. 내가 요번에 진짜 요번에는 길이 씨앗값만 나오면은 내가 요번에 만족한다. 응? 씨앗 있지 씨앗값. 씨앗값 하고 있잖아. 씨앗 뿌릴 때 기계를 좀 썼거든. 기계값 하고.